안녕하세요. 이슈토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LG의 간판스타 정상훈 선수가 지난달 11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없이 경기에 계속 출전을 해서 이 구단과 KBO 측의 조치에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상훈 선수가 적발된 날 LG는 삼성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승리를 거두고 8연패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정상훈 선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상훈 선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6%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정 선수는 대리기사를 집 근처에서 보내고 주차장에서 주차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 선수는 징계가 없이 역대 7번째 통산 1,900안타를 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지난 6월 음주 사고를 냈던 LG의 정찬현 선수는 3개월 출장 정지에다가 또 1,000만 원의 벌금을 문 바가 있었는데요. LG는 이렇게 소속 선수들의 잇따른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특히 떠난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반면에 소속 선수들은 계속 사고만 치고 있는 건데요. KT의 박경수 선수는 3할 타율에 20개 홈런을 쳤고 또 SK의 정유윤 선수는 4번 타자로 선방을 하면서 박병호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은 징계를 받아야 하고 또 징계에는 제대로 된 형평성이 존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사태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LG와 그리고 정상훈 선수의 제대로 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